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맞이해서 우리 신장로 열사와 문승필 열사를 기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분 어머니들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21살 청년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젊은 두 청년이 우리 신장호 열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다 경찰 건물을 피해서 전남 장성 달리는 기차에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승필 열사는 92년 10월 광주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위원 활동 중 음문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자살로 발표했지만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이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신 두분 어머니께서 나와주셨고 이두분 열사는 지금 망월동 민주묘역에 모셔 있습니다. 두분 어머님이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오랜 세월 힘들게 사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열사 기리고 두분 어머니께 위로와 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연히도 우리 최수군 상병 만약에 생존해 있다면 오늘이 전역일입니다. 우리 최 상병 역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가셨습니다. 두분 열사와 함께 우리 최수군 상병에 대한 명복과 또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최상범 특별법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에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집단들도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유력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의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그와 같은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무너지는 증산층으로 인해서 수요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안 되면서 불황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걸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데 그와 같은 양극화가 선동 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동 정치 둘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또 도정을 지금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경제는 과거에 우리가 성공 신화와 같았던 경제 틀을 빠른 시간 내에 바꾸고 깨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은 국민과 깨어있는 시민과 이런 조직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그 어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점진적으로 차곡차곡 제도 개선하고 인식 개선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걸로 안 되고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 있는 혁명에 가까운 혁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지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목소리 내고 힘 합치고 점진적으로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담대하고 용기 있고 혁신적이고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면서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의 한가운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는 사람 중심 경제하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핵심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정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주창을 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또 돌봄과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저희는 오래전부터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신뢰 governance, 신뢰 정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까 우리 이상락 회장님께서, 이사님께서 이 행사를 경기도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두 분 어머니께 위로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공감의 표시를 함께 드립니다.